전자 개표기 또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전자 개표기 관련 그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검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운영 프로그램 안에 아까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요. 그 프로그램에 해커가 들어와서 조작을 하면 언제든지 조작된다, 쉽게 조작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2008년도 국정감사장에 또 그 전산학과 교수가 나오셔가지고 이형목 교수라는 분이 나오셔서 시험까지 보였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그 중에 그 행정안전위원 이명수 위원이 국회의원이지요. 그분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물었어요. 전자개표기 아니 운영 프로그램 검증을 했습니까? 하여튼 그 당시 조영식 사무총장이 아 검증했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지금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아 지금 현장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이겁니다. 이건데 제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검증을 했다고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증거가 검증 증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제2항과 동법의 278조 제6항을 위반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사실은 부칙5조입니다. 278조는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왜 이런 그러났냐면 중앙선관위가 하도 이상한 짓을 법원하고 잘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니까 두 가지를 그러난 거예요. 비꼬라지처럼 이리 빠지나고 그 법조인들 그 이상한 해석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야 두 가지를 다 끝났네요.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당시 조회주가 예, 예. 전자개표기가 그 해킹으로서부터 안전한지 예, 예. 안전하지 않은지를 프로그램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검증을 하기는 했는데 진짜 검증이 아니었고 그걸 예. 이제 국회의원을 속인 거죠. 속인 거죠. 국회의원을 속인 거죠 지금. 이때는 국회의원이 다 속아 넘어간 거죠. 속아 넘어간 거죠. 예. 조회주 조회주도 전자개표기를 개발하는 주무과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검증 조서를 검증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선거과장. 선거과장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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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좀. 네 이제 내용은 아까 여기 요지 그대로입니다. 요지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제목을 보세요. 투표지 분류기 입찰 제안서입니다. 검증조사가 아닙니다. 검증서가 아닙니다. 공인검증서가 아닙니다. 제목이 틀리고 내용도 틀립니다. 내용도 보세요. 국가기관 구별과장 해가지고 보세요. 여기에 조회주가 구경장으로 나왔습니다. 정기인데 조직 직제를 어떻게 또 그 선거관리체제에서 뭐 바꿨는 것 같아 보니까 일본이 입찰 제안서거든요. 공인검증조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허위 공무원 네. 국회의원이 모른다고. 아니 비슷한 내용도 아니고 전혀 약간 살짝 줄여셔가지고 예, 예. 그 여기서 보면은 2002년도에 예, 예. 그 국회에 제출한 소스 프로그램의 검증 절차에 대해서 주무 책임자가 당시 조혜주 선거과장인데 예, 예. 선거과장이 그거를 검증하지 않고 엉뚱한 입찰자 참여 선거과장이 만든 이 자료를 국회의원한테 주고 그냥 국회의원은 그냥 했습니다. 검증했습니다. 검증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은 보니까 내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또 가고 이거예요. 아 이거는 위증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직접 예, 제가 찾아가세요. 누구요? 제가 전화와가지고 이명수. 아 이명수 씨가 예. 이명수 의원이 전화했구나. 예. 예. 당신이 이거에 제대로 소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검증한 거냐 예. 이렇게 물었구나. 아니 이제 이거 이제 그 아, 내가 그때 전화를 먼저 했는 것 같아요. 그 검증서 왔습니까? 저거 굉장히 의심스럽다니까. 하니까 검증서라고 왔는데 이제 뭐 자기들은 이 공무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공무원이에요. 내가 아 이거 허이다. 위원님, 의원님 어떡할 겁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내려보시면 뭐 그래도 어떤 내용 비슷하게라도 예. 해야 될 텐데 비슷하지 이, 않은 것 같은데. 이 보이스 입찰 제안서 평가 계획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평가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위원장 선거관리본부장 조혜주예요. 위원 관리부장 홍보부장 뭐 이상한 이 직위를 만들어가지고 연수부장 뭐 법규제도 팀장 정당 팀장 전산 팀장 뭐 이래가지고 이 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이 어떻게 평가해요? 공무원이, 그래, 정말 그 말이에요. 행정공무원이 머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공무원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보장, 홍보연수보장 지급보장, 진짜 이거 완전 지렁적이야. 그냥 뭐, 예, 그냥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예, 예. 그냥 하는 방식이. 예, 예. 이 평가위원회 임무해가지고 쭉 또 있나 하는 거예요. 이거 또 위원들 이제 이렇게 장비 테스트, 장비 테스트, 예, 불러요. 장비 성능 테스트. 이거 아니거든. 운영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네. 하드웨어거든요. 이거. 네. 이거 하드웨어에 대한 말로 나와요. 장비 성능 테스트, 기술 제안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아이, 의원님 이거 아닙니다. 아니, 그 의원은 이미 이제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들어가요. 어떤 물이 들었냐. 투쟁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악이니까. 예. 그 투쟁할 의사가. 그냥 막. 예. 또 남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잠깐만요 내용을 보니까 예. 그 이제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요 하긴 했는데 입찰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 이거 맞아요 뭐 정확하게 됐느냐 직접 예. 그러니까 뭐 속도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운영 프로그램을 본 것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운영 프로그램 뭐 빠르게 정확하게 잘 예.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예. 중요한 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예. 해킹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예. 없다 없습니다 네. 없는데 있다고 했고 엉뚱한 이걸 예, 제출했다. 네. 제한 요청상 충족도 프로그램 안정성에 놓고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안정성에 들어가서는 검증을 받아야 될까요? 공인검증 네. 기관이 안 받았어요. 네. 말도 안 돼. 저거는 그 당시에 그 제 친구들은 공인검증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모르고 했어요. 그렇게 임자승이가 야 이거 해와 저거 해와 했기는 업자들하고부터 이렇게 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저 이런 거는 그 어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보면은 선거제도의 그 소프트웨어의 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아니에요 이거 보면 여기서는 투표지 분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여기 전혀 없어요 결국은 뭐 2002년부터 시작해서 그 주무 과정으로서 굉장히 잘 개발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큰 히트를 친 거네 이번에 한 18년 제가 개발했는 게 아니고 임자수이가 했는데 저 이 전자개평기를 내가 알기로는 브라질 거를 뺏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런 거를 저렇게 잘 뺏겨, 강나라 거를. 뺏기게 약간 고쳐가지고 사실은 그, 은행에 가보면은 위조 변조기 있잖아요. 예. 저거 그 달러 같은 거. 위조가 많으니까 그 변조기 그건데 그거는 이 위조 변조기 혼자만 붙었습니다. 그건 100% 정확해요. 네. 이거는 뭐냐, 이 위조 변제기에다 컴퓨터 붙였어요. 운영 프로그램을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100%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뭐, 전산학부 교수들한테 물으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런 걸 모른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